정의원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요, 목사가 설교할 때, 두 가지가 참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어렵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혹시 우리 목사님들 뭔지 아세요? 어느 때 설교가 좀 어려우신가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기 좀 어렵죠? 그건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는 너무 잘하는 본문을 설교할 때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 다 설교하셨고 또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이런 사실 이렇게 주제입니다. 너무 잘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아참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은 언뜻 이 보면요 주인공이 고넬료처럼 보입니다. 주인공이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다 고넬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성경에 다 주인공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이 본문을 볼때 고넬료도 주인공이 될수 있고요. 베드로도 주인공이 될수 있지만 고넬료를 주인공으로 해서 포커스를 해서 이제 설교할 때 우리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넬료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한 행실을 쌓아서 하나님이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삽시다. 틀린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한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생각할 때이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냐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내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적 그런 율법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참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게 오늘 읽으신 그 11절에서 15절에 나오죠. 환상 가운데 이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것들, 특히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고난하십니까? 세 번이나 고난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가 감동으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세번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 그거 먹기 싫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만둬라 이랬지 않고 세 번이나 먹어라 먹어라 했던 것은 분명히 거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유대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 편견을 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자기에 갇혀 있던 그 쌓여 있던 그런 물건들은 이방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질 텐데 네가 거기에 선두주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쓰임 받는 도구로서 삼기를 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편견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그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거든요. 언뜻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아, 이 고넬료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납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2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 고넬료는 바로 이런 선행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러한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이게 맞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아는 그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이제 나중에 이제 43절에 가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용납하셨는데 지금 누가 거부를 하냐면 베드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편견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먹지 않을랍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그런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이방 선교 또 고넬료 집안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권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도안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사람 고넬료 전도안에서 먼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야 하나님 정말 기쁘시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신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아직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적인 구별레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 더 나은 복음 전도자로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 쓰는 연장 있잖아요. 이제 연장을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것을 많이 써서 이제는 갈피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썼는데 이 갈피가 없는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버리는 연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가 버리는 도구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는요 고쳐서라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다면 비록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약점과 약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고쳐서 쓰시겠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식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음식을 거부할 만한 존재인가?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왜 내가 지금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지?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도 사실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을 보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고쳐 가시죠. 그리고 이 스스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기에 너무나도 문제투성인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란 것이죠.
오늘도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가 평소에 꺼려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을 내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 이웃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웃을 보내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투성인 나를 바로보게 하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그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에 고명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회 중에 이런 그 하나의 그 이 예를 드셨어요. 포항에 아주 그 큰 부자인 어떤 여인이 그 포항의 어느 교회에 등록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 이제 몇 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신방에 가잖아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에 가려고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하고 하는데 몇 주째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래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찾아갔다는 거죠. 이제 찾아가서 왜 이게 잘 나오시더니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실 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실 신방을 오셨대요. 그 이 받아서 이 처음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어느 권사님들과 이렇게 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소파에 앉으면서 그 신방 가방 있죠. 한국의 권사님들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을 탁 놓으면서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 푸시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아이고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호강하며 살아보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그 여자분이 그 권사님의 푸념을 듣고 시험에 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찾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포항에서 알아주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지금 십수년째 다니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그 집 사는 것과 보면서 그냥 소파에 앉으면서 에휴 나는 언제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이런 푸념을 했을 때 아 저들이 믿는 예수 별거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분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에게도 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남들이 사실 우리는 다 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고면지 목사님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고 끝냈는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그 권사님이 그 집에 신방에 갔을까?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가게 하셨고 또 이 말을 전해드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께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이 이렇게 안 나오신 게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하셔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이 여인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왜요? 권사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저는 그 부자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택함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 교회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권사라는 직분도 얻고 그래서 신방도 다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거기에 보내서 그 권사님이 가게 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연약한 점을 드러내게 하셔서 바로 이 점이 너의 부족한 점이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랬겠죠.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을까? 그때 베드로가 권영주 집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점들을 조금씩 깨우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편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힘을 내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왜 저 사람을 내게 보내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것은 곧 나를 더 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굳게 믿고 여러분 내게 보내준 사람들 오히려 감사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율법주의 그런 편견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분명히 이방 전도는 물론이고 복음 전도는 물론 절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족한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주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고쳐주시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런 일이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쳐주시고 더 한 단계 높여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복음 전파하는 데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